위로도 높이 올라 2018 프로야구 유리그 오늘은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네, 2018 프로야구 유리그가 어느덧 개막을 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각 팀당 두 경기씩을 치렀는데요. 역시 뭐 강팀이 승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변이 속출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는 어떤 팀이 6강 플레이오프를 진출할지 예측이 되지 않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뜨거운 열정을 더해가고 있는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 경기, 네, 충남대학교에서 뜨겁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선 경기는 3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66경기로 치러지고요. 그리고 6강 토너먼트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 결정전은 2018년 10월 중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프로 배구가 대한항공 우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배구 팬들이 2018 코스프 대한배구 유리그를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뜨거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 두 팀은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되겠는데요.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씨인데도 많은 팬분들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3연승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같이 뛰는 배구라고 관전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충남대학교 지난 시즌 전패를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홍익대학교를 3대0으로 꺾는 이변을 보여주면서 좋은 출발을 알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3연승 충남대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혼자가 아닌 같이 뛰는 배구를 하면서 이 충남대학교 완벽히 달라진 팀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반등시켜라, 그리고 리시브 서브 범실을 줄여랍니다. 네, 한양대학교 첫 번째 경기에서 중부대학교에게 3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만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사자더비에서 3대1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1승을 거둔 다음에 바로 1패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살짝 다운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홈팀 충남대학교를 잡게 되면 다시 본인들의 목표인 4강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리시브와 서브 범실이 많았던 이 한양대학교는 오늘 경기에서 리시브와 서브 범실을 줄여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한양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양 팀 다 승리를 거뒀던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예측 불가능한 아주 뜨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학배구 유리그 중에 가장 젊은 감독입니다. 네, 86년생의 가장 젊은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선수들에게 많은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독으로 평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 충남대학교의 2연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충남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요. 네, 다음은 양진웅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진웅 감독, 네, 경희대 사자더비전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 4강을 목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들도 좋은 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전에 살짝 감독님들을 만나봤는데 이기범 감독님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충남대학교는 강한 서브와 자신들의 안정된 플레이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충남대학교가 이 작년에 전패를 기록을 했지만 선수 개개인이 상당히 괜찮은 팀인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아주 그 리시브와 서브 범실을 줄이면서 본인들의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충남대학교가 지난 시즌 0승 11패를 기록을 했었죠.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은 완벽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남대 경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이 충남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충남대학교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네, 반면에 이 한양대학교는 이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 3대1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홍상혁 선수가 이 득점력에 살아있다는 것, 오늘 경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그리고 이 한양대학교의 홍상혁 선수의 이 맞대결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역대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이 충남대학교는 2014년 시즌부터 10위, 그리고 비조 5위, 그리고 지난 시즌은 12위, 최하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한양대학교는 14년 시즌부터 4위, 6위, 그리고 비조 4위, 그리고 8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양 팀 다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욕심을 내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부심과 부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잘 이끌어주실 부심과 부심 심판진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상대 전적을 또 말씀드리자면 한양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2016년 시즌 이후부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16시즌에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한양대학교가 3대0 그리고 3대1 승리를 가져갔고 17시즌에도 역시 한양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 경기에서 뭐 지금 현재도 뛰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홍상혁, 유성주 선수가 큰 활약을 해줬었고요. 반면에 이 충남대학교는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15시즌 이후에는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이 패배 의식보다는 승리의 의식을 불어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선발 라인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선발 라인업 1번에 홍상혁, 3번에 최진성, 8번에 박찬용, 13번에 류성주, 17번에 김선호, 18번에 박태환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충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수 선발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요. 다음은 충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윤준혁, 7번에 손주상, 10번에 김대윤, 11번에 박민혁, 14번에 김태용, 17번에 김영배. 역시 충남대학교 홈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뜨거운 홈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 7번의 손주상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28득점,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상대로 31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번의 손주상, 오늘 경기도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유성주 선수와 박찬웅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상혁 선수도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상당히 큰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한양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게 되겠고 충남대학교는 흰색 유니폼을 입게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뜨거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2승을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면 3연승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원정은 왔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패배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겠죠. 네, 지금 13마리 류성주 선수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벌교상교를 졸업하고 이 한양대학교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키는 190cm고요. 상당히 뭐 서브에도 능하고 블로킹에도 능하고 공격 성공률까지 상당히 높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8 쿠스프 대학교 유리그, 오늘은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충남대학교 3번 윤준혁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홈에서 3연승 성공할 수 있을지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받아냈고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네, 블로킹 성공합니다. 충남대학교 홈에서 첫 번째 득점. 이번엔 네, 블로킹 좋았습니다. 김대윤. 네, 김대윤 선수가 2학년 선수고요. 신장이 196cm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도 역시 첫 번째 블로킹으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18개의 블로킹을 성공을 했었고요. 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서브와 리시브 범실을 줄여야 되는데요. 초반부터 이끌려 다니면 되지 않는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두 번째 서브 들어갔습니다.
랜드야프 시간차 오른쪽에서 또다시 막아냅니다. 두 번째 블록킹 성공. 한 점을 내줬습니다. 이번에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받아냈고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살짝 넘겼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찬스가 왔고 왼쪽에서 연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디그 성공. 충남대학교 안전하게 넘겼고 한양대학교 또다시 찬스입니다. 시간차 왼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홍상혁입니다. 역시 홍상혁 지난 시즌부터 이 한양대학교의 주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도 24득점 두 경기 연속 24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한양대학교의 주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 들어왔습니다. 충남대학교 떴고 이번엔 네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양대학교 떴고 오른쪽에서 하지만 이것이 블락아웃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홍상혁 역시 홍상혁 선수가 컨디션이 좋네요. 네, 오늘 경기 홍상혁 선수와 네, 한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의 또 이 슈퍼 맞대결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연타로 밀어넣기 간신히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넘겼고 충남대 공격 이어집니다. 아 이번엔 블록킹 성공. 한양대학교의 블록킹 들어갔습니다. 8번에 박찬웅의 블록킹. 박찬웅 선수가 센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창이 196cm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시 블로킹 하나 잡아냅니다. 한양대학교 스코어 4-2. 한양대학교의 박태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들어갔고 이번엔 시간차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충남대학교 바로 한 점 따라붙습니다. 충남대학교 홈 경기인 만큼 충남대학교가 득점을 하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17번에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서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좋았고요. 아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 호흡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았던 최진성과 네, 박찬웅 선수가 되겠는데요. 한양대학교의 범실로 충남대학교가 4-4 동점으로 따라붙습니다. 네,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서브 한양대학교 높이 떴고 시간차 이번엔 네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네, 류성주 선수의 스파이크가 라인에 벗어났습니다. 네, 작전 요청을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양진웅 감독. 네, 한양대학교 서브 범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호흡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충남대학교 4-2로 끌려가다가 4-4 동점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스파이크까지 성공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홈 경기인 만큼 충남대학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한양대학교는 리시브와 서브 범실을 줄여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이 범실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경기 다시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제천 산업고 출신 3학년 선수고요. 김영대 서브 들어갑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고 시간차 이번엔 연타로 이번엔 네트 맞고 다시 들어갑니다.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네 터치아웃 됩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충남대학교 완벽히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3발의 윤준혁 선수 그리고 이 손주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17번의 김영대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영대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떴고 이번에 살짝 멀리서 하지만 스파이크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상당히 먼 쪽이었습니다만 영리하게 스파이크를 쳐냈던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6대5, 한 점 차이. 한양대학교 강한 서브 네트마크 들어갔습니다. 떴고 이번에 오른쪽에서 막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입니다. 오른쪽 블로킹 성공. 이번에 홍상혁 선수가 충남대학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블로킹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3번의 유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강하게 하지만 너무 힘을 많이 들어갔던 것일까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지난 경희대학교전에서도 서브 범실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었는데요. 이런 범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네, 많이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번에 왼쪽에서 블로킹 성공. 12번의 박민엽 선수가 블로킹을 하나 잡아냈습니다. 네, 관중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불어넣고 있는 박민엽. 스코어는 8대6,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네, 한양대학교 네, 벌써부터 이 블로킹을 3개나 내주고 있는데요. 스파이크를 할 때 강하게 그리고 빈 곳을 노리는 스파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엔 충남대학교의 서브 범실. 10번 김대훈 선수가 서브 범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8대7, 한 점 차이. 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높이 떴고 리시브 좋았습니다. 그대로 시간차 뒤쪽에서 네, 이번엔 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네, 네 터치가 됐다는 판정인가요?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 한양대학교의 에이스 홍상혁이 서브를 강하게 넣었습니다. 이번엔 그대로 다이렉트! 다이렉트 플레이 박찬웅. 역시 한양대학교 갈수록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찬욱의 센스 있는 플레이로 9대8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네, 충남대학교 반면에 너무 극초반에 열을 냈던 탓일까요? 네, 조금씩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대학리그에서는 서브 범실이 나오면 분위기를 확 내주게 되기 때문에 범실을 줄이는 것이 승리의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역시 손주상 선수가 또 그래도 득점을 해주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홍상혁 선수가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포들을 어떤 팀이 더 활용을 잘할지 다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네, 이기범 감독 손주상 선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홍상혁 충남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하지만 이것이 라인을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0대8, 2점 차이.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홍상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 높이 뛰었고 강하게 서브 간신히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그대로 속공 플레이.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확실히 이 박찬웅 선수가 살아나니까 이 한양대학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 또다시 서브 강하게. 충남대학교 시간차 오른쪽에서 연타로 네,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안전히 넘겼고 충남대학교 공격 찬스. 그대로 오른쪽에서 블로킹.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이번엔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터치라인 아웃. 터치아웃이 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14번의 금태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금태용 선수 지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전에서도 10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손주상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 서브, 하지만 네트 맞고 범실이 됩니다. 손주상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12-9, 한양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네, 이어서 한양대학교 박찬웅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찬웅 받아냈고 그대로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불안한데요. 공 살려냅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 찬스로 빠르게 속공으로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이번엔 왼쪽에서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선호 선수의 스파이크가 좀 길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2-10, 두 점 차이. 서브 넘어갑니다. 한양대학교 빠르게, 하지만 공격 방어 성공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디그 성공. 이번에 왼쪽에 충남대학교 터치라인 아웃,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7번의 김영대 영리하게 터치라인 아웃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영대 선수였습니다. 14번의 금태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금태용, 한양대학교 빠르게 시간차 충남대학교 막아냅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또다시 막아냈던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17번의 이 김선호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김선호 선수가 나오고 6번의 이지석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지석 3학년 선수고요. 남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장은 185cm입니다. 충남대학교 서브 넘어갔고 시간차 또다시 막아냅니다. 한양대학교 받아냈고 이번에도 뒤쪽 라인에서 충남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후위 공격, 한양대학교 받아냈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한양대학교 랠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가량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추가량 선수 4학년 선수고요. 이 팀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4학년 선수들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13-12, 한 점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살짝 불어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왼쪽에서 연타로 센스 있는 플레이로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지석의 센스 있는 플레이, 연타로 빈 곳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네, 다시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네, 경기장이 조금 미끄럽기 때문에 네, 스태프가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홍상혁, 한양대학교 에이스 홍상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받아냈고 왼쪽에서 연타로 넘깁니다. 이번에는 충남대학교가 센스를 보여줍니다. 17번의 김영대. 스코어는 14-13,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1번의 박민엽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민엽 서브 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네, 충남대학교 서브 범실 벌써 1세트부터 3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범실을 줄여야 오늘 경기 3연승을 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지석, 한양대학교 이지석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넣고 후위 공격 살짝 연타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서브, 6번의 이지석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안전하게 넣었고 시간, 이번엔 속공으로, 충남대학교 속공으로 한 점을 만회합니다. 저는 먼저 떴기 때문에 시간차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빠르게 속공으로 공격을 이어갔던 충남대학교. 네, 충남대학교 3번의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윤준혁
신장은 182cm고요. 이번에도 서브 범실이 나오게 되는 충남대학교. 2연속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서브 범실이 나오면 스코어는 17-14 석점 차이로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죠. 분위기를 다시 가져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득점 성공하고 있는 역시 충남대학교의 손주상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는 에이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7번의 김영대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뒤쪽에서 속공 플레이. 한양대학교 점수 18-15 석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찬웅 또다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7번의 추가량 선수. 추가량 상년 선수고요. 서브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서브 공실이 나왔습니다. 추가량 선수 이 상년 선수인데 서브 공실을 하나 기록합니다. 다시 10번의 김대원 선수가 나가고 충남대학교 6번의 오익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오익은 선수 1학년 선수인데 이 세터를 맡고 있고요. 현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번에 오익은 보통 1학년 선수가 이렇게 교체돼서 서브를 하게 되면 서브 범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익은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빠르게 시간차로 한양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네, 1번의 홍상혁 역시 주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9-16. 네, 6번의 오익은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 네,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가 1세트를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홍상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 서브 강하게 한양대학교 쪽으로 넘어왔고 빠르게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오른쪽 측면에서 네, 득점 성공합니다. 역시 충남대학교 에이스 손주상입니다. 네, 손주상 선수 이대로만 간다면 뭐 이번 시즌 득점왕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신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89cm고요.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좋았고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후위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7번의 추가량 선수 힘든 공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스코어는 20-17. 먼저 20점 고지에 도달을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12번의 김대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민 3학년 선수고요. 진주 동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김대민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시간차 공격을 막아냈던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연타로 빈 곳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역시 손주상 2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선수 교체가 있었던 한양대학교 5번의 구자역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과정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구자역 선수를 투입했던 양진웅 감독 빠르게 다이렉트 막아냈고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네, 이번엔 터치아웃이 됐다는 아니군요. 네, 지금 터치아웃이 됐다는 이 충남대학교의 주장이 있고 네, 한양대학교는 네, 터치라인이 되지 않았다. 심판의 판정이 있겠습니다. 주심의 판정은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네, 터치아웃이 됐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20-19 이런 과정에서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스코어는 20-19 한 점 차이가 됐고요. 양진웅 감독 네, 이번에 김시숙 선수에게 주문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네, 한양대학교가 20점 고지에 먼저 도달은 했지만 한 점 차이기 때문에 1세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가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손주상 선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충분히 1세트 역전이 가능하고요. 한양대학교는 분위기를 살짝 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범실을 줄이면서 분위기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14번의 금태용이 준비합니다. 금태용 서브 리시브 좋았고 빠르게 시간차 막아냅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간신히 살려냈고 충남대학교의 왼쪽에서 떴습니다. 이번에도 네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영대 선수 스파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높이 뜬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지승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지승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디그 성공!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이번엔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한양대학교 득점 스코어는 22대 19 다시 석점 차이가 됐습니다. 네, 1세트를 가져가기까지 3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작전 타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 점 차이였다가 석점 차이가 됐기 때문에 충남대 선수들 1세트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이 손주상 선수 그리고 이 금태용 선수, 김영대 선수가 살아날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범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범실을 줄여야 되는 충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 홍상혁 선수와 박찬웅 선수, 유성주 선수가 확실히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네, 1세트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홍상혁 선수 역시 뭐 에이스다운 모습. 홍상혁 선수가 또 한 번 공격을 성공시켜 준다면 1세트는 한양대학교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안전하게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작전 타임 이후에 곧바로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네, 11번에 박민혁 선수가 나오고 9번에 김헌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2학년 선수고요. 라이트를 맡고 있고 수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신장은 188cm. 김헌수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상당히 긴장을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헌수 서브. 서브 네트 맞고 범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브 범실이 나오는 것은 세트 스코어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긴장을 한 듯한 모습이 보였네요. 김헌수 다시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브 받아냈고 빠르게 뜹니다. 시간차 블로킹. 하지만 네, 네트터치가 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충남대학교의 박민엽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3번의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윤준혁 안전한 리시브 떴습니다. 이번엔 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한양대학교 네 이번엔 한 점만 더 뽑아낸다면 1세트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네 이번엔 서브 에이스가 됐네요. 약간 긴 듯한 서브였지만 라인에 걸치면서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이병준의 서브 에이스로 네, 한양대학교가 1세트 25대 2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교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세트는 한양대학교가 25대 21로 가져갔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서브 범실 등이 이어지면서 한양대학교에게 1세트를 내줬는데요. 네, 1세트 경기를 평가를 해드리자면 확실히 주포였던 손주상 선수가 5득점을 기록을 해줬고 한양대학교의 홍상혁 선수는 7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포들이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범실 이후에 분위기를 어떤 팀이 잘 정리를 했는지는 네, 한양대학교가 조금 앞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홈 경기인데 홈 개막전인 만큼 이 많은 팬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세트 스코어도 따라 붙어야겠죠. 반면에 한양대학교 지난 경희대학교전에서 서브 범실을 많이 기록을 하면서 네,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 서브 범실 그리고 리시브 범실 이후에 분위기를 확실히 다시 잡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 양진욱 감독께서 오늘 서브와 리시브 범실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세트 경기에서는 범실 이후에 정리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충남대학교는 네, 팽팽한 경기 속에서 공격 성공률에서 한양대학교에게 조금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충남대학교가 세트스코어 1대1로 따라 붙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한양대학교가 2대0으로 앞서갈지 네, 2018 쿠스프 대학교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2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17번에 한양대학교 김선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선호 선수의 서브로 2세트 시작이 되었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연타로 속공 막아냈고요. 한양대학교 빠르게 하지만 터치아웃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홍상혁 1세트에서 7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2세트의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의 17번 김선호 선수 서브 들어갔습니다. 네트 맞고 강하게 충남대학교 시간차 왼쪽에서 디그 성공됐고 한양대학교 또다시 공격을 성공합니다. 홍상혁 선수 2연속 득점. 홍상혁 선수가 2연속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세트를 내줬습니다만 2세트에서도 극초반이긴 하지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남대 화이팅! 네, 17번의 김선호 선수 세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확실히 손주상 선수와 홍상혁 선수의 이 주포 맞대결이 재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홍상혁 선수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브 에이스 기록을 합니다. 17번 김선호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면서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네, 원정에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선호 선수 두 번째 서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불안했고 그대로 다이렉트 플레이. 한양대학교 스코어는 4대0 넉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홍상혁 선수 네, 벌써 2세트 들어서 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충남대학교 반면에 2세트를 들어서 많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2연승을 거뒀던 지난 경기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팀 최고의 팀이었던 홍익대학교를 또 잡아내기도 했었고요.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전에서는 3대1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네, 지난 경기들을 떠올리면서 동점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민경 프로배구 선수가 네,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찾아줬는데요. 네, 오늘 경기 지민경 선수가 또 관람을 와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한양대학교 빠르게 이번엔 블로킹.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공격 들어갑니다. 홍상혁 2세트 들어서
벌써 넉 점을 혼자 뽑아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5대 0. 17번의 김선우 선수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선우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이번엔 충남대학교 범실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호흡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았던 모습,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스코어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양대학교 서브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김선호. 스코어는 7대 0. 충남대학교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17번 김선호 선수 2세트 들어서 두 개의 서브 에이스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선호. 하지만 이번엔 서브 범실. 충남대학교 2세트 첫 번째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김선호 선수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신을 낸 탓일까요? 서브 범실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서브 넣고 한양대학교 연타로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이번에도 네, 토스가 불안해했습니다. 스코어는 8대 1, 7점 차이. 네,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이 7번의 손주상 선수 그리고 14번의 4학년 금태용 선수가 분위기를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선호 다시 한번 서브 들어갔습니다. 디그 성공 한양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연타로. 하지만 충남대학교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추가량의 득점. 스코어는 9대 1, 8점 차이. 충남대학교 토스 그리고 디그까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에 이병준의 서브가 있었고 이렇게 터고 시간차. 하지만 블로킹 성공. 한양대학교의 블로킹이 들어갔습니다. 8번에 박찬웅의 블로킹이 성공을 하면서 스코어는 10대 1, 9점 차이로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병준의 서브 빠르게 속공으로 5초럼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김대원 선수가 속공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연속 득점으로 확실한 분위기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김대윤 높이 떴고 김대윤 하지만 서브 범실. 이렇게 한 점을 따진 상태에서 범실이 이어진다면 분위기는 여전히 한양대학교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한양대학교 7번의 추가량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추가량 서브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아웃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1대 3, 8점 차이. 7번의 손주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 강하게 서브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리시브 성공했고 그대로 왼쪽 공격.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홍상혁의 스파이크가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1대 4. 충남대학교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7점 차이. 손주상 다시 한번 강하게 서브 밀어넣습니다. 연타로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넘깁니다. 한양대학교 왼쪽에서 스파이크. 네, 이번엔 터치아웃이 이번엔 손에 맞았다는 판정. 터치아웃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 선수들은 맞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득점의 찬스는 어떤 팀이 가져갈지
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1대 5, 6점 차이. 7번의 손주상 서브 또다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공격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 선수에게 이 오픈 찬스가 열리게 된다면 득점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대팀이 되겠습니다. 1번의 홍상혁 오늘 역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홍상혁 강한 서브 리심 성공. 이번엔 왼쪽 뒤쪽에서 공격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오른쪽 후위 공격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백어택. 이번엔 터치아웃이 됐다는 판정. 홍상혁 선수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홍상혁 선수 확실히 이 한양대학교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상혁 서브 약하게 넣었습니다만 네,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점수차가 벌려지고 있는 양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14대 5, 9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1세트를 내줬는데 2세트도 많이 이끌려다니고 있네요. 하지만 이번엔 홍상혁 선수의 서브가 좀 길었습니다. 서브 엄실. 스코어는 14대 6, 8점 차이. 충남대학교 금태용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빠르게 한양대학교. 하지만 이번엔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14대 7, 7점 차이입니다. 금태용 선수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들어갔고 한양대학교 시간차 공격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5대 7, 8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네, 5번의 구자혁 선수가 나가고 11번의 이병준 선수가 들어온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8번의 박찬웅 빠르게 속거으로 네, 맞지 않았다는 판정.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네, 네 충남대 선수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 14번의 금태용 선수가 항의를 해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심판진. 네, 오늘 경기 애매한 판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득점은 충남대학교로 이어지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금태용 선수가 큰 포효를 보여줬는데요. 충남대학교 이번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7번의 박민엽입니다. 박민엽 서브를 넣었고 빠르게 시간차입니다. 왼쪽에서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후위 공격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2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7번의 손주상 그래서 충남대학교의 서브를 이어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시간차 왼쪽에서 내리꽂습니다. 17번의 김선우 선수 2세트에서 서브 에이스 기록 두 개를 기록을 했고 방금도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스코어는 16대 9, 7점 차이. 이번에 김지승이 준비를 합니다. 김지승 서브 엄실. 서브가 좀 길었네요. 충남대학교도 10점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 충남대학교 홈 경기장인 만큼 충남대 화이팅이라는 응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높이 띄웁니다. 강한 스파이크. 충남대학교 살려냈고 이 공격 하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김태용 선수 공격이
늦게 가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어서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선호. 김선호의 서브, 하지만 서브 범실. 한양대학교 2연속 서브 범실이 나왔는데요. 이 세트를 확실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런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17번의 김영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영대. 한양대학교 리시브 좋았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영리한 공격. 하지만 충남대학교 막아냅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스파이크.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계속되는 랠리.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빈곳으로 정확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충남대학교 손주상. 스코어는 17-12. 5점 차이까지 따라붙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9점 차이까지 났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5점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세트도 한양대학교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 많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만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를 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범실을 좀 줄이고 조금만 득점을 뽑아낸다면 이 세트도 8점밖에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세트도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양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2세트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7번의 김영대. 김영대의 서브 낮고 잘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번엔 터치아웃.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역시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영리하게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8-12. 6점 차이. 18번의 박태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태환 서브 들어왔고 여기 오른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충남대학교 모처럼 시원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손주상. 역시 충남대학교는 손주상 선수가 살아나야 돼요. 네, 김헌수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9번의 김헌수. 1세트에서는 서브 범실을 하나 기록을 했었고 김헌수 서브 떴습니다.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하게 되는 김헌수. 한양대학교 19-13, 6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지승 선수가 나가고 4번에 박창선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박창성 2학년 선수고요. 신장이 2m로 오늘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큽니다. 네, 그만큼 이 충남대학교 선수들은 스파이크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서브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연타로 막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하지만 그대로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네, 다시 한번 김지승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세트 충남대학교 5점 차이. 손주상 뛰었고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충남대학교 많이 이끌려 다니는 상황에서 이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브 범실을 줄여야 되는 충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20-14, 6점 차이. 홍상혁. 홍상혁 높이 뛰었고 서브 네트에 맞고 범실이 됩니다. 홍상혁의 서브 범실. 양 팀 다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20-15, 5점 차이. 높이 뛰었습니다. 내심 성공, 다이렉트. 하지만 충남대학교 쪽으로 또다시 디그 성공합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이번엔 충남대학교 공격 성공합니다. 금태용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몇 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충남대학교. 14번의 금태용. 금태용 하지만 서브 범실.
충남대학교 서브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다시 한번 한양대 쪽으로 넘어갈 수가 밖에 없겠고요. 12번의 김대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민 서브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연타로 이번엔 센스 있는 플레이가 통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21대 17, 넉 점 차이. 네, 김대민 선수가 나오고 다시 5번의 리베로 구자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충남대학교는 11번의 박민엽 선수가 나오고 6번의 오익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오익은 1학년 선수고요. 오익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익은 받아냈고 빠르게 속공으로 충남대학교 떴습니다. 시간차 공격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충남대학교 석점 차이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이 세트가 9점 차이까지 벌어졌었는데 충남대학교 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브 범실을 조금만 줄인다면 역전까지 가능하게 되는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입니다. 이번엔 스파이크 들어가네요. 한양대학교의 김선호입니다. 스코어는 22대 18, 넉점 차이. 충남대학교는 5번에 이광호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김지승 서브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시간차 그리고 성공. 또다시 한양대학교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두 번째 찬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손주상 스코어는 22대 19. 이 세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한양대학교 윤준혁의 서브. 한양대학교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이 됐다는 판정. 한양대학교 선수들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양진웅 감독도 심판진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부심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공격이 네, 어떤 판정으로 이어질지. 네, 아웃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22대 20, 9점 차입니다. 네, 양진웅 감독 선수들을 모아 주고 있는데요. 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판정이 되겠고요. 충남대학교는 두 점 차이까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력을 높인다면 네,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가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고 있을 때 서브 범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서브 범실을 조금만 줄이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한다면 이 세트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기범 감독이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충남대학교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면 이 세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한양대학교 왼쪽에서 이번에 강한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손주상 넘깁니다. 김선호 빠르게 시간차 7번 선수 네, 추가량 선수의 스파이크를 막아냅니다. 충남대학교 떴고 이번엔 터치아웃. 충남대학교 한 점 차이까지 따라 붙습니다. 22대 21 분위기는 확실히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9점 차이가 났던 이 세트 어느새 스코어는 22대 21 한 점 차이로
3번의 윤준혁. 윤준혁 서브 들어갔고 한양대학교 이번엔 또다시 하지만 블락 아웃이 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추가량 선수. 스코어는 23대 21. 17번의 김선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양대학교 2세트의 주인공까지는 2점 남았습니다. 충남대학교 오피터컵 블로킹. 충남대학교 또다시 공격 들어갔습니다. 손주성의 득점. 스코어는 23대 22. 2세트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7번 김영대 서브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하지만 블로킹 성공. 충남대학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2세트 충남대학교 집중력을 높이면서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요. 레시브 한양대학교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득점 성공. 스코어 23대 23. 한양대학교 한 점만 더 뽑아내게 된다면 이 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18번의 박태환 선수의 서브 리시브됐고 오른쪽에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찬스.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들어갔습니다. 25대 23. 한양대학교 홍상혁 선수가 2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이 세트 역시 한양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9점 차이까지 났었던 2세트가 되겠는데요. 충남대학교 동점까지 따라붙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홍상혁 선수에게 득점 2점을 내주면서 25대 23으로 2세트도 내주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대전 충남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2세트도 치열한 접전 끝에 한양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9점 차이까지 나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동점까지는 만들어냈었는데 결국에는 한양대학교 이 홍상혁 선수가 살아나면서 2세트도 한양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홈 개막전인데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즌을 보자면 네, 이 한양대학교가 중부대학교를 상대로 2대0에서 3대2 역전을 한 기록이 있는 만큼 충남대학교도 3대 역전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조금 더 기운을 내서 경기를 치러야 할 것 같은 충남대학교가 되겠고요. 한양대학교는 3세트만 따내게 된다면 오늘 경기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경희대전에서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침체될 수가 있었던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완벽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홍상혁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홍상혁 선수 2세트에 9득점을 뽑아내면서 충남대학교 선수들을 상대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상혁 선수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16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의 에이스 손주상 선수는 네, 오늘 경기 11득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2세트에선 6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네, 2018 쿠스프 대학별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네, 시작이 됐습니다. 얻어냈고 한양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득점 성공하는 박태환. 네, 충남대학교 팽팽한 접전 끝에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네, 자신감과 이 분위기에서 한양대학교에게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17번의 김선호 서브 넘어갔습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아웃이 됐다는 판정.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역시 3세트도 초반 분위기는 한양대학교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충남대학교는 한양대학교에게 상대 전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범실과 공격 성공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터치아웃이 됐다는 판정.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네, 2세트를 내주긴 했었습니다만 충남대학교의 2세트 후반부의 집중력은 엄청났었고요. 그런 집중력을 조금만 가져온다면 3세트를 충분히 따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시간차로 공격에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사격 오늘 경기 17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스코어는 3대1, 2점 차이. 아, 네, 지금 네, 관중석에서 후레쉬 불빛이 나와가지고 네, 심판진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다시 경기 속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이번엔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손주상 12득점째. 역시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가 득점을 많이 기록을 해줘야 전체적인 충남대학교의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의 김대윤 서브 강한 서브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추가량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추가량 선수의 공격 성공. 네, 추가량 선수도 2세트부터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네, 한양대학교의 좋은 공격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추가량 높이 떴고 빠르게 속공으로 속공을 성공시키는 충남대학교. 11번의 박민엽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4대3, 한 점 차이. 7번의 손주상 높이 떴습니다.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 왼쪽에서 하지만 네,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홍상혁 선수 역시 뭐 한양대학교의 에이스답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1차전, 2차전 모두 다 24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20점 고지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간신히 살려내지 못합니다.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불안한 방어가 됐던 충남대학교 윤준혁. 1번에 홍상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 서브. 하지만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홍상혁 선수. 홍상혁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많이 뽑아내주고 있긴 하지만 서브 범실을 조금 보여주긴 하네요. 14번의 금태용 네트마크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박찬웅 완벽히 오른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박찬웅의 속공으로 7대4 앞서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8번의 박찬웅이 준비를 합니다. 박찬웅 25 됐고 그대로 속공으로 충남대학교의 속공 성공. 민혁 선수가 3세트에 두 개의 속공을 보여주네요. 박민혁 1학년 선수고요.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대로 다이렉트. 충남대학교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금태용. 이렇게 되면 7대 6 또다시 한 점 차이가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역전할 수가 있을지. 11번의 박민영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추가량 디그 성공 충남대학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네 연타로 쳤던 플레이 충남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네,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충남대학교. 홈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기 때문에 3세트 충분히 따낼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오른쪽 후위 공격입니다. 손에 맞고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백어택. 연타로 밀어넣는 플레이 손주상 센스 있는 플레이로 1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는 8대 7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역시 손주상 선수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한양대학교 빠르게 시간차 이번에도 살려냈습니다. 빠르게 막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계속 빼놓을 랄리 충남대학교 빠르게 뜹니다. 속공으로 이번엔 블락아웃이 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충남대학교 9대 7 9점 차이로 앞서갑니다. 충남대학교 2세트 후반부터 살아났던 집중력 3세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는 네, 홍상혁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저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2세트를 따냈던 만큼 3세트도 집중을 해서 제대로 분위기를 갖춘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역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세트 스코어는 한양대학교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3세트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11번 박민엽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민엽 3세트 속공 플레이를 두 번이나 보여줬던 박민엽. 한양대학교 빠르게 속공 성공합니다. 박태환입니다. 박태환 선수 상년 선수고요. 신장이 194cm로 좋기 때문에 높이에서 앞선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네, 리시브 좋았고 시간차 오른쪽입니다. 호위 공격 막아냅니다. 네, 하지만 네,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에 황상혁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막아냅니다.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빈 곳을 정확하게 봤던 14번의 금태용 센스 있는 플레이로 다시 한번 앞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스코어는 10대 9 한 점 차이가 됐습니다. 3번의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윤준혁 받아냈고 빠르게 속공 플레이. 이번엔 충남대학교 살려내지 못합니다. 스코어는 10대 10 동점. 양팀의 경기 3세트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17번의 김선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선호 2세트에서 서브 에이스 두 개를 기록을 했었고 이번엔 서브 막아냈던 충남대학교 터치 아웃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 또다시 득점을 뽑아냅니다. 홍구장인 만큼 이 충남대 응원석에서 충대 화이팅이라는 응원 구호가 계속 들리는데요. 충남대 선수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서브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완벽히 오픈 찬스에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추가량. 네, 스코어는 11대 11 동점이 됐습니다. 추가량 선수가 홍상혁 선수와 더불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공격 성공. 계속해서 한 점씩 주고받고 있는 양 팀. 충남대학교 이번에 공격을 성공시키게 된다면 두 점 차이로 벌릴 수가 있습니다. 사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막았습니다. 안전하게 넘겼고 충남대학교 이번엔 블로킹. 또다시 충남대학교의 찬스입니다. 블로킹 성공. 추가량 스코어는 12-12. 추가량 선수가 확실히 3세트 들어서 완벽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트부터 조금씩 득점에 성공을 보여줬었던 추가량 선수 3세트 들어서는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뛰었고 왼쪽에서 연타 플레이. 충남대학교 득점을 뽑아냅니다. 14번의 금태용. 살짝 밀었던 연타 플레이가 득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3-12. 손주상 높이 뛰었고 네트마크 들어갑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스코어는 14-12. 7번 손주상 선수의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다시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서브 이번엔 너무 높았습니다. 손주상 선수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14-13. 한 점 차이. 한양대학교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 리시브는 살짝 불안했습니다만 충남대학교 후위 공격. 네, 이번엔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5-13. 9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2세트는 끌려다녔습니다만 3세트는 경기를 이끄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오른쪽에서 추가량. 추가량 터치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득점 성공. 스코어는 15-14. 한 점 차이. 8번의 박찬웅이 준비를 합니다. 박찬웅 신장은 196cm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엔 살짝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점을 만듭니다. 스코어는 15-15. 네,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는 두 점 차이까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만 네, 한양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확실히 손주상 선수와 홍상혁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충남대학교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추가량 선수가 공격 성공률을 조금씩 높이면서 홍상혁 선수와 더불어서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리시브가 상당히 불안한데요. 리시브의 안정성과 네, 공격 성공률을 좀 더 높인다면 3세트를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다시 3세트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속공. 디그 성공합니다. 띄워줬고 왼쪽에서 충남대학교.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한양대학교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스코어는 16-15. 한양대학교 서브 들어갔고 충남대학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공격 범실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17번 김영대. 스코어는 17-15. 한양대학교 다시 두 점 차이로 앞서갑니다. 재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찬웅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분위기를 완벽히 가져오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선호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뽑아내면서 한양대학교 완벽히 역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만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전 타임을 가진 이후에는 좀 더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이 3세트를 따내게 된다면 3대 0 깔끔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충남대학교는 충남대학교는 경기를 계속하게 된다면 금태용 선수와 손주상 선수가 살아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경기에 속게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공격 성공 충남대학교. 14번의 금태용 선수가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충남대학교 조금만 더 집중력을 높인다면 역전도 가능은 하고요. 2대0으로 이끌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이번 세트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한양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19-16. 역시 한양대학교 마지막에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에 김헌수 선수가 나오고 11번에 박민엽 선수도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 빠르게 속공 플레이.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한양대학교가 3세트도 먼저 20점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5점만 더 뽑아내게 된다면 오늘 경기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번엔 블로킹 살려냅니다. 충남대학교 안전하게 넘겼고 한양대학교 두 번째 찬스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홍상혁의 백어택이 좀 길었습니다. 스코어는 20-17 석점 차이. 3번에 윤준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윤준혁 넣습니다. 왼쪽에서 추가량 막아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손주상 블락 아웃이 되면서 충남대학교의 득점으로. 역시 손주상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켜줍니다. 7번에 추가량 선수가 나가고 한양대학교 박창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창성 센터고요. 신장이 2m로 좋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시간차 뒤쪽에서 내리꽂는 플레이. 하지만 살려내지 못합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21-18 석점 차이.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김선호. 김선호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시간차 그대로 내리꽂는 플레이. 충남대학교 득점 성공합니다. 네, 기합을 불어넣고 있는 충남대학교. 14번 이 금태용 선수가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만 한양대학교 이번엔 간격이 높이 떴습니다. 이번에도 맞고 나갔는지 아니면 홍상혁 선수의 공격이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이 됐는지 심판진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애매한 판정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 득점은 어떤 팀으로 인정이 될지.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석점만 뽑아낸다면 3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억울한 판정인데 금태용 선수가 이 심판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주장 금태용 선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경기는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속계가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받았고 좋습니다. 왼쪽에서 블로킹 들어갔습니다. 8번의 박찬웅 선수의 블로킹이 들어가면서 한양대학교 23득점 23-19 넉 점 차이. 두 점만 더 뽑아내게 된다면 한양대학교 오늘 경기 승리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브 홈실 충남대학교 득점. 충남대도 수점 거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2세트도 팽팽한 가운데 이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3세트에서 막바지에 충남대학교 공격 성공률 그리고 블로킹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6번의 오익은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오익은 서브가 길었습니다. 서브 홈실. 충남대학교 이렇게 끌려다니는 분위기에선 범실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기범 감독도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박창성 이번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한양대학교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창성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4-21. 충남대학교 응원석에서는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응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충남대학교 하지만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네, 손주상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오늘 3세트도 한양대학교가 25-2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전체 스코어를 말씀드리자면 한양대학교가 3-0으로 충남대학교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손주상 선수가 주포 역할을 해주면서 네, 박민현, 뭐 김대용, 금태용 선수가 잘해줬습니다만 네, 확실히 홍상혁 그리고 이 김선호, 네, 추가량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 3-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2018 쿠스프 대학교 유리그 오늘 충남대학교 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한양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3-0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캐스터 김진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